경우는 두 경우인데요. 첫 번째, 관계정사가 무슨 격? 목적 격을 생각할 수 있다. 목적 격. 그치? 근데 쉼표 다음에 있을 때 생각할 수 없어요. 쉼표 다음에 있을 때가 계속 쉼표라고 했잖아. 여기서 생각할 수 없고 앞에 쉼표가 없을 때는 목적격 생각할 수 있다. 그리고 뭐 생각할 수 있냐면 주격 관계정사 플러스 비동사도 어떻게 할 수 있다? 생각할 수 있다. 생각할 수 있단 말 생각한단 말이랑 같은 얘기거든요. 거의 생략을 합니다. 아, 저 두 가지 뭐라고요? 목적격 생각할 수 있죠. 그래서 명사를 나오고 주어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거고 주격 비동사 어떤 모든 생각할 수 있다. 주격 관계정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각된 상태로 명사를 ing가 꾸며주거나 pp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거죠. 이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일단 단문자 맞추기 해석해 주도록 할게요. 네, 보시면 목적격이잖아. 저기 목적어가 없지. 네. 저기 뭐 생각할 수 있지. 생각할 수 있고요. 이게 주격이니까 생각할 수 없죠. 주격이 뭔지 알지? 이제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이지. 그냥 다리 꼬지 말라고. 목격이는 다리 꼬기네 또. 네. 그 다음에 주격 관계정사 플러스 비동사도 생각할 수 있어요. 있죠. 근데 목적격 생각할 수 있지만 전치사나 쉼표 더인 걸 생각할 수 없다고 했죠. 그치? 해석하겠습니다. 여기 한번 해석해볼까요? 누구죠? 저요. 네. 손목시계인데 어떤 손목시계? 그녀가 그에게 주었던 손목시계가 좋다? 너무나 멋지다. 그다음 2번? 나는 의사를 만났죠. 어떤 의사? 치료한 의사죠. 나의 눈 질병을 치료한 의사를 만난 거죠. 3번? 우리는 소녀를 안다. 어떤 소녀? 춤추고 있는 소녀를 안다. 무대 위에서. 맞죠? 4번? 박물관이 어딥니까? 어떤 박물관?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박물관은 어딥니까? 이렇게 된 거죠. 만약에 어바웃을 생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, 어바웃을 어떻게 하는데, 뒤로 보내고 없앨 수는 있죠. 그 다음에, 그런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. 라고 하면, he has no friend. 뭐죠? 원래 문장은 뭐야? whom, 누가, he, can, trust잖아. 근데 목적격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?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. 그치? 그 점원은 내가 원하던 옷을 가져간다. The clock brought me across, 그 다음에. Which I wanted. 인데. I wanted. 네, 없애면 되죠. 그치? 네. 다음에, 그 다음 곡 있습니다. 아, 그가 묵었던 집의 블랙 브레이크 20이다. 하우스인데 어떤 하우스? Which. He stayed. 근데 위치를 어떻게 할 수 있다? 생각할 수 있다. 아니면 at을 앞으로 보낼 수 있죠. edit라고 해서. 10번. 내가 웃고 있습니다. 공통으로 웃기는 게 뭐예요? 피치스랑 댐이 없으면 댐을 없애야 되겠지. 네. 그리고 더 피치스를 선행사로 하면서 꾸며줘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없애고 그냥 I bought로 꾸며주고 다음에 아 delicious 하면 되죠. 일단 다 쓰고 가로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하지? 아 생략한 부분에 가로치시구나. 그럼 여기까지 다 해줘야 되네.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여기다가 위치를 써주고 이렇게 되겠네. 하지? 네.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? 그 복숭아들 내가 어제 샀던 복숭아들은 맛있다. 맞지? 그다음에 이거 또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. The lady랑 호가 겹치죠? 네. 너 원래 어떻게 하면 돼? The lady 써주고 그다음에 whom 써주고 Joe married까지 해준 다음에 is a science teacher 하면 되잖아. 그치? 근데 whom을 어떻게 할 수 있다? 생각할 수 있다. 그래서 조가 결혼했던 그 여자는 과학 선생님이다. 그치? 네. 3번. 아, 겹치는 거 보면은 이시 겹치죠? 네. 이시 없어야 되고요. 그래서 the ice hockey match라고 하고,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뭘 쓰죠? 위치를 써주고, shown 써준 다음에, played in까지 나온 다음에, 그 다음에 was exciting 하면 되겠죠.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다? 목적격은 생각할 수 있다. 그래서, 이는 앞으로 볼 수도 있고요. 근데 아무 표현을 못 없애고요. 그래서 아이스하키 경기, 근데 어떤 경기? shown이 플레이했던 아이스하키 경기는
아. 입사이팅. 흥미로웠다. 재밌었다. 지금 플레이드 인에서 인을 위치 앞으로 보내주세요. 보내주세요. 인을 앞으로 보내면 위치 생각할 수 없죠. 그치? 다음에 올드 스테이츠 다음에 위치가 6이니까 너 어떻게 하면 돼 일단? 이걸 없애고 유저에다 뭘 쓰면 돼? 위치. 위치를 쓰면 되지. 근데 위치 관계정사 플러스 비동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? 생각할 수 있다. 그래서 이것만 써주면 되긴 하죠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것은 매우 오래된 동상인데 어떤 동상이야? 만들어진 동상이죠. 네, 동으로 만들어진 동상인 거죠. 그치? 선생님, 근데 바로 써요? 바로 그냥 그 뭐지? 원래 문장 말고 그냥 생략해서 써야지. 이거 원래 문장을 쓰고 생각해 한 번에 가로치래? 네. 어, 다 써야 되는 거죠. 다 써야 되는 거죠. 그녀는 내가 작년에 만났던 여자이다 라고 하면 she is the woman. 아 밑에 문제 얘기하는 거구나. 네. woman 다음에 whom I met whom I met last year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선생님.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? whom을 생각할 수 있다. whom 안 써야 되네. 네 다음에 아,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삼촌은 매우 친절하다 라고 하면 모든 거는 주어만 생각해야 되거든요. 이번에 주어가 뭐니? 나의 삼촌. 나의 삼촌이 주어지. 마이 엉클 먼저 써주고요. 그 다음에 그 엉클이 어떤 엉클이야? 엉클이야? 어, 함께 살고 있는 whom I live with 함께 살고 있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? 삼촌은 내가 동사를 하게 되겠죠. 뭐다? is 매우 친절하다 very kind 그렇죠? 충분할 수 있어요. 이걸 어떻게 한다? whom을 생략한다.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또 해볼게. my uncle whom I lived with is very kind 써도 되고 아니면 my uncle I lived with is very kind 써도 되고 아니면 my uncle with whom I live is very kind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또 이거 좀 문장이 좀 이상하지. 위드 앞으로 가는 게 좋아. 아 그게 아니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삼촌이랑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삼촌이 좀 뭐 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자기가 이게 인사는 영어적 어순으로 해주려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. 여러분 다시 관계정사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뭐다? 목적격과 주격 관계정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각할 수 있다.